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네. 자, change eye color 라고 되어 있어요. change eye color.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벡터 눈 색상을 변경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 한번 보면은 제가 영어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리고 한 번씩 번역했던 걸로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You can ask 뭐, 벡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change eye color. 벡터의 눈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랜덤으로 변경이, 그냥 얘기를 하면 랜덤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벡터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색상이 6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hange your eye color라고 첫 번째 명령을 했을 때는 6가지 중에 하나로 랜덤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also say라고 있는데요. 또는 이렇게 말해라 뭐 이런 거겠죠. change your eyes color to 네, color name 색상 명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 해볼게요.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네, 이렇게 랜덤으로 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Hey Vector,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네, 이렇게 랜덤으로 변경됐죠. 자, 이번에는 밑에 거 해볼게요. Change your eye color to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 뭐 어떤 색상으로 변경을 해라라고 해볼게요. 아래 보면 팁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you can ask Vector change his eye color to 뭐 clear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월, 퍼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잠깐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TR이라고 해볼까요? TR이 맞나요? TR?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to TR. 네, 이번에 랜덤으로 적용됐어요. 제가 좀 늦게 말했거든요. 네, 랜덤으로 적용된 거고요. 이게 원래 TR 색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색깔이거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렌지로 한번 변경시켜 보도록 할게요.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to orange. 네, 오렌지 색상으로 변경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옐로우도 한번 해볼까요?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to yellow. 계속해서 해볼게요. Hey Vector,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to green.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to blue.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to purple. 네, 마지막 TR 이거 첫 번째 랜덤으로 그냥 바뀌었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TR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지. Hey Vector, change your eye color to TR. 아, TR이 맞는가 봐요. 네, 혹시라도 제가 발음이 틀릴 수는 있거든요. 네, 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거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Job of your governor and your seal.